자, 다시 지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캐드캠.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부분들이. 캐드캠, 전 시간에 캐드캠을 배워야 되는 큰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배우는 건 캐드캠이잖아. 자, 캐드캠은 무엇인가? 설계를 하는 도구긴 하는데, 캐드캠. 컴퓨터로 디자인한다 생각하면 되겠지. 컴퓨터로 제도를 제작한다. 제도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CAD의 정의. 설계 또는 영어 표현으로 디자인. 공학. 특히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자 분야에서 사물 혹은 시스템을 만들거나 변형하는 일. 공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일, 도면이나 산출 내역서 등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가 무엇을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일을 통틀어서 설계라고 하고, 설계는 크게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품 설계는 기능 설계, 그리고 공정 설계는 제조 설계. 그래서 캐드캠이죠, 캐드캠. 그래서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설계 행위를 제조를 위한 설계. 설계를 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좀 있으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 거예요. 캐드는 컴퓨터용 설계, 컴퓨터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캐드라고 부르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품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능과 성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나 형상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를 총칭한다. 즉, 컴퓨터를 이용해서 공학 설계 활동에 종사하는 설계자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 지원 기능을 총칭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하드웨어 또 공학 설계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설계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 게 바로 CAD 프로그램이죠. CAD는 새로운 기능의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더 빨리 시장에 출시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동차, 항공, 중공업, 바이오, 공장 자동화,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아까 보여줬죠? 어떤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자동차, 뭐 항공, 바이오, 뭐 중공업, 기계,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에. 진행하고 이 부분에 사용되고 있어요. 자, 잠시만. 안 들어온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줘야 되겠다. 링크를 한번 줬어요. 자, 그래서 CAD 설계 지원 역할을 보게 되면은 기획, 컨셉 개발, CAD 스타일링, 캐드 상세 설계. 그래서 여기까지 설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시작품 만들고 평가하고 생산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서 CAD가 사용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CAD. 컨셉 개발하고 CAD 스타일링하고 CAD로 상세 설계하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제 상세 설계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 CAD 스타일링 하는 부분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치수에 맞게끔 표현해내는 방법. 상세 설계가 들어가려면 조립하는 과정 부분 관련된 모든 부분에 상세 부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거는 전문적으로 설계 기법 부분들을 배워야 돼. 우리가 하는 거는 CAD 스타일링 여기까지. 조립이 되어 있을 때그 모습, 뭐 파팅 라인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조립이 됐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조립을 하기 위해서 각각마다 부품들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건 더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렇게 도면을 그렸어. 건축 도면이네, 이거 뭐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자를 대고 일일이 수치를 써가면서 제도판에서 손으로 직접 그리던 시대. 나도 첫 회사에서는 이와 같이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 직접 자를 대고 제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걸 아니까 CAD를 훨씬 더 수월하게 다룰 수 있었겠죠. 현재는 컴퓨터를 통해서 도면을 제작하죠. 완전히 깨끗해졌죠. 지금은 이런 컴퓨터에서 예전에는 이 선을 이쁘게 그리는 부분들도 꽤큰 노하우였었어. 그래서 이 샤프를 이용해가지고 그릴 때도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돌려가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야지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기술로, 그런 부분들의 이 장인 정신이지, 그것 또한. 도면을 멋지게 표현해내는, 잘 그리는 것. 이 또한 대단했었는데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그려내니까. 근데 이 컴퓨터로 그려내는 부분에도 장인정신이 꼭 필요하죠. 아무나 제대로 그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CAD 프로그램을 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멋진 도면을 표현해낼 수 있지 않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배우고 우리가 응용을 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우리가 그 좋은 붓과 물감을 준다고 잘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과거의 도면을 제도판을 사용해서 손으로 직접 그리는, 그리고 협업하는 모습. 대단하죠. 예전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협업해서 만들어냈지만, 요즘은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각각의 컴퓨터 안에서 협업을 할수 있고, 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파일로 공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료 보관이라든가, 또 작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극대화됐죠. 현재는 협업하는 게 어떻게 되고 와가지고 보면서 3D로 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협업을 하고 있죠. 뭐 아까 우리 보여준 그 홀로렌즈를 보게 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직접 가까이에서 있는 것처럼 그 디지털 화면을 같이 공유해가면서 공유할 수도 있고, 같이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가능해지고 있어요. 현재는 컴퓨터를 통해서 도면을 제작하고 있죠. 복잡하죠. 이 복잡한 부분들을 확대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정교하게 도면들을 만들어낸 걸볼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면을 작업하고 수치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대로 수치를 만들고 수치대로 만들고 표현하는 부분들을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미래에는 VR, MR, AR을 통해서 협업하고 그 3D 형태를 보면서 직접 화면을 보면서 디자인하고 설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작업했던 부분들을 바로 3D 가상 공간에서 띄워서 그거를 직접 조립해 보는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조립해보고, 치수가 안 맞네? 이래서, 디자인이 좀 이상하네?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체크해가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변화가 지금도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될 거라는 얘기죠. 만드는 과정 부분들, 또 시뮬레이션하는 과정 부분들도 VR 안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디자인된 부분들, 기능적인 부분들을 VR 안에서 확인해 보고 체크해 볼수 있는 거죠. 건물도, 건축물도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투시도로 확인해 볼수 있고, 또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지금은. 예전에는 투시도를 보면서, 저렇게 생겼구나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생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공간 부분들의 느낌들을 느끼면서, 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가 훨씬 더, 도움을 줄수 있겠지. 설계에 큰 도움을 줄수 있게 되는 거지. 예전에는 투시도, 그리고 내부면 내부의 그 3D 아이소메트릭 이런 부분들을 직접 그려가지고 그 느낌들만 봤었는데, 지금은 VR 안경을 끼고 만들어진 곳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들과 좋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추가해 나갈 수 있고, 또 미리 만들기 전에 확인해 볼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캐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리 조립도 해보고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진 부분들을 3D 캐드로 구현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캐드로 작업했던 부분들을 3D로 옮겨가지고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해 볼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정교하게까지는 힘들겠지만 한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만들어진 부분들을 실제 구동하게끔 해주는 거는 또 3D 엔진으로 또 옮겨가지고 구동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또 3D 캐드 안에서도 간단한 시뮬레이션은 해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기본적인 그 시뮬레이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 CAD 프로그램 안에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또 있죠. 시뮬레이션 전문적인 또 프로그램. 요번 학기에 우리 그 목표를 보게 되면은, 목표는 이거예요. 도면을 보는 법을 익힌다. 도면을 보는 법을 익히고, 또 2D CAD 사용법을 배우고 제작한다. 사용법을 배우고 그거를 응용해보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계하는 법, 설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3D CAD를 배우고 제작해 보는 거예요. 또 3D CAD로 제작된 데이터를 실시간 시각화 엔진에 적용해서 VR 안경을 끼고 VR 기기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내가 만든 결과물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는 게 이번 전체적인 목표다 생각하면 되겠죠. 배울 부분들도 많지만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될 수밖에 없죠. 한 학기를 잘 배우게 되면은 나는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메타버스를 표현해내는 능력을 나는 갖게끔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배워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표를 도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잘안될 때마다 많이 질문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또 협업해 가면서 서로 간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힘든 부분들을 잘 넘겨나갈 수 있도록 하세요. 요즘 안 그래도 힘들잖아. 이렇게 힘들 때는 서로 간에 더더욱 따뜻한 말을 많이 해줘야 돼. 좀 못했더라도, 아유, 너무 잘했다. 좀 힘들더라도, 좀 힘들면은 같이 위로도 해주고.
기쁠 때는 더더욱 같이 기뻐해 주고, 이런 사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수업 계획서를 보면은 CAD란 수작업에 의한 설계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말하며, 현재 건축, 토목, 기계, 금형, 또 전기전자, 가구, 인테리어, 플랜트 설계 등 공학뿐만 아니라 디자인 영역 이상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응용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CAD를 이용해서 뭐 정말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어요. CAD가 굉장히 많이 수월해졌어요, 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뭐 진짜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지만 요즘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3D를 좀 해봤던 사람들은 뭐 CAD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3D 프린터와 더불어 AI 발전과 더불어서 CAD가 많은 산업 영역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어요. 이러한 CAD의 기초와 도면 해독법 등을 교육하고자 하는 게 이번 수업 계획의 목표, 수업의 목표다 생각하면 되겠죠. 수업 목표는 CAD에 대한 이해와 응용 영역에 대한 지식 습득, 또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실례를 통하여 AutoCAD 2D에 대한 기본적인 대한 설계를 습득하고, 도면 해독, 조립도, 작성법에 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실제 도면 예제들을 통해서 CAD 응용 능력을 습득하고, 3D 도면 제작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응용을 하는 게 이번 수업 목표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1주차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죠. 1주차 AutoCAD에 대한 소개. 그렇죠? 또 2주차부터는 이제 AutoCAD에 대한 투상법, 제도, 이론, 그래서 하나하나씩 쭉 리미트, 줌, 명령어들을 쭉 배우면서 표현해 나랑 같이 표현하고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1주, 2주, 3주, 4주, 5주차까지. 5주차부터는 이제 치수 스타일. 이제 치수를 사용해서 치수 스타일을 통해 가지고 지시선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이게 만들어내고 그냥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크기에 맞게끔 또그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설계에 맞게끔 표현해낼 수 있어야 돼. 그냥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야. 그 크기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치수대로 우리가 설계한 치수대로 우리가 예상한 치수대로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6주, 7주,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적인 실습 과제도 하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히고, 8주 차에는 우리 중간고사를 하는데, 중간고사 때는 그 도면을 그리는 부분들을 아마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줘서 그 안에 도면을 그리게끔 예제를 주고 그거를 표현하게끔 이렇게 해줄 거예요. 9주, 10주 계속적으로 배우고, 11주까지 배우고, 12주에서부터는 3D 도면을 배우게. 12주, 13주, 14주까지. 3D 도면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15주 차 때는 2D 도면과 3D 도면 과제를 주제를 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기말 평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전체적인 목표는 전체적인 그 주별 계획서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 부분들을 여러분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항상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1주, 2주에서부터 5주 요 시기가 이 승패가 갈리는 부분이 항상. 그래서 2주, 3주, 4주를 잘 보내게 되면은 잘 따라올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을 놓치게 되면 처음에 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2, 3, 4주, 특히 5주까지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게 되다 보면은 그 다음은 뭐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에서부터 지금 이 둘째 주에서부터 더더욱 신경을 써가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집중을 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
자,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업 시간표에 따라서 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줌을 통해서 진행된 수업은 녹화해서 도어를 통해서 유튜브에도 업로드 해줄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링크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 오픈 채팅방으로 올려줄 거니까 필요하면은 그거 눌러가지고 업로드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라. 뭐 1주차 같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2주차부터는 작업을 하다가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링크해 준 부분들을 계속 녹화를 할 거니까 놓친 부분들은 다시금 돌려가면서 배우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해결해 줄수 있도록 할 거예요. 수업 시간은 목요일 항상 13시로 진행할 거고,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되게 되면은 대면 수업으로 다시 바꾸도록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목요일 1시에 계속적으로 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다.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습을 할 건데, 그걸 같이 따라 하다 보면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하는 모든 과정 부분들을 쭉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실습하는 시간을 주게 되면은 그때 진행하고, 거기서도 작업하기가 바로 어려우면은 내가 녹화된 영상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성적평가는 중간평가 30, 기말평가 30, 출석 20, 과제 20. 과제, 출석 이렇게만 하더라도 40점. 중간평가, 기말평가 한번 안 나오게 되면은 큰일 나요. 이런 중간평가, 기말평가는 꼭 체크를 해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들을 꼭 피드백 받고 또 하나하나씩 목표치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돼. 특히 출석 과제 중요하죠. 과제는 우리가 지금 한 학기 하나 한주한주할 때마다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제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마무리 못해도 한두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수업이니까 수업을 집중해서 듣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제도 내가 평가를 좀 해줄 건데, 아주 좋음과 만족, 보통 불만족이 있는데, 아주 좋음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그 이상으로 본인의 노력이 확연하게 표현됐을 때는 내가 100점을 4점 정도 줄 거예요. 만족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했을 때, 보통은 수업에서 내용을 표현은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보일 때. 불만족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이런 결과물 때는 0점은 주긴 뭐하고 100점, 1점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할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라도 한 점수라도 더 주려고 노력할 것이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잖아요. 노력한 사람이 점수를 잘 받게 되면 그게 더 열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점수를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나는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친근감이 들 거다 생각하면 돼. 본인의 실력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더 친근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요즘의 개념은 그렇잖아. 예전처럼 우리가 교수라고 해서 어떤 권위적인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할때 최대한으로 서포트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훨씬 나를 대할 때 친근감 있게 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질문도 마음대로 할수 있을 거예요. 저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모르는 건 질문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그 흐름에서 수업을 뭐
갑자기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손 들고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질문을 하려고 하는 시간이라든가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텀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고 놓친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본인이 질문하면 본인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질문하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 거기에 따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꺼리기 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라. 출결 평가는 출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온라인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할 예정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미리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요즘 이제 여러분들 아마 다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건데 백신을 맞았는데 너무 아플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마다의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일부러 이렇게 나오려고 하지 말고 그런 때는 좀 쉬라고. 그런 부분들 충분히 다 인정을 해줄 거고 또 놓친 부분들은 내가 또 녹화된 부분들을 올려줄 거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또 배우면 되잖아. 실시간으로 배우게 됐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수 있으면서 작업을 해주지만 실시간으로 못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지 못하지만 녹화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배우고 공부해보고 놓친 부분들은 또다그 다음 주가 또 있잖아. 15주 동안 나랑 같이 공부할 거니까 그걸 통해가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면 되는 거야. 참고 주교재는 요거야. 기계 오토캐드 2D 활용서 요거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화면 캡처 딱 받으면 되겠지 지금. 요 주교재를 통해 가지고 배울 거예요. 여기에다 예제들도 다 있고 여기에 있는 예제들을 가지고 수업에 요 교재를 통해서 수업 진도를 쭉 맞추도록 할 거예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볼 거야. 자,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싶은 것, 또 수업에서 바라는 점, 줌 개인 쪽지로 적어서 보내줘요. 새로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한 학기가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죠.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 오늘. 자, 우리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자, 수업에서 바라는 점이나 줌 바라는 점, 배우고 싶은 것이 하나 바라는 점은 다음 주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개인 쪽지로 해서 쭉 나한테 좀 전달을 해줘. 그러면은 내가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 전달해 줄수 있도록 참고해서 전달해 줄수 있도록 할게. 자, 전반적으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배워야 될 부분 잘 이해가 됩니까? 네가 계속되니까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올라오는지 모르겠다. 네에다가 뒤에 느낌표를 하나 써줘. 오케이, 이거. 한 명, 장수현만 이해했나 보네. 전승우 학생만 이해했나? 김종훈 학생도 이해했네. 아유, 원래 이 1학년들의 이 가장 큰 장점은 이 적극성이거든. 적극성과 열정. 그게 없으면 1학년이 아니야. 1학년을 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정. 나도 그 1학년 때를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 내가 1학년 때. 내가 1학년 때는 어땠나? 너무 좋았던 것 같아. 1학년 때는 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막다 신났어. 학교 생활도 신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신나고, 수업하는 것도 신났고, 항상 신났어. 근데 신난다는 것, 신나고 신기하고
흥미롭고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뭔가에 빠지고 몰입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인정신이 될수 있는 길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습을 시작하면서 CAD,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큰 공간 안에서 CAD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하나씩 뭔가 이 뭔가 유행어를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요번 주도 우리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쏙 전달할 수 있도록 다음 주부터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도 최대한대로 여러분들한테 재밌고 흥미롭고 또 쏙쏙 머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재밌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혹시 저 출석 체크 안된 사람 있어요? 출석 체크 안된 사람. 오늘 완전 기분 너무 좋아서 내가 여러분들 늦게 오더라도 오늘은 다 출석 체크해 줄게. 배수연, 기분이 다르네. 다 체크 그냥. 배수연 어딨어? 원래 내가 좀 기분파거든. 배수연 왜 없냐? 배수연 어딨다? 배수연 또 저요 배수연 정지훈. 정지훈. 또 김광훈. 광훈이 아까 체크한 것 같은데 김광훈 안 했나? 김광훈. 체크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 누구야? 이석희 출석한 것 같은데. 출석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했어요. 다음 주부터 보도록 하죠. 고생했어요. 이 녹화된 부분들이니까 잘 정리해서 유튜브에다 올려주도록 할게요. 놓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라. 자, 이상. 나가겠습니다.